아니 그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이렇게 질문지라도 주면 이번에 가. 그러면 일단은 뭐라도 하죠. 예, 네, 뭐라도 네. 하고 제가 조금만 하고 빠질게요. 네, 그렇죠. 네, 단장님이 네.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아. 작가님 불러야겠는데? 아,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나눌까? 그냥 얘기를? 너무 그러면은 격식 없이 그냥 네. 네 그냥 격식 없이. 네, 격식 없이. 아니, 어제 잘 쉬셨어요? 네. 어제 뭐 집에 들어가니까는 벌써 11시가 넘어 가지고 11시 반이었나? 어제 너무 힘드셨죠? 네. 너무 힘들었어요. 아, 저 뒤에가 그 에어컨이 안 나와 가지고 에어컨도 안 나와. 남자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 마이 갓. 아 근데 진짜 이번 음악회가 많은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신경을 못 쓰는 부분 때문에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하면 지휘자님한테 우리가 원하는 거 이렇게 서주세요. 맞아 맞아. 이거조차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 그래서 하여튼 너무 합창단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진짜 그래도 뭐 우리는 즐겁게 기다리고 네. 즐겁게 대기하고 또 이게 좋은 음악들 들으면서 비록 서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허리도 좀 아프고 이렇게 노래 부를 때는 모르겠는데 그냥 기다리니까는 조금 이렇게 힘들었지만 좋은 음악 이렇게 같이 듣고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맞아요, 맞아요. 빨리 시간은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아, 이번에 진짜 뭐랄까요? 이번 마르트리스가 그냥 단순하게 그 음악을 하는 어떤 그런 단체에서 정말 우리가 한 단계 뭐랄까 이 순교자분들을 위한 음악을 한다는 것이 저희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 정말 수많은 연습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분의 도움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우리 맞아요. 노래 가사에 있듯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연습하는 내내 순교자들에 대한 삶을 또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었고 또 그분들에게 또 빙이 됐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감정이 입이 돼서 그분들이 외쳤던 주님, 예수님 이런 걸 이렇게 같이 외치면서 우리도 같이 그 순간에는 순교자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좀 공연에서 힘들었던 부분이 그 이렇게 우리가 합창이 이제 주님의 목소리도 냈다가 민중들의 외침도 외쳤다 이러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 뭐 지휘자님이나 뭐 또 대본도 있었지만 잘 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이 음악이 정말 어려운 음악이에요. 이 어려운 음악을 정말로 지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를 4개월 만에 해냈다? 아 정말 다 살과 뼈를 갈아서 만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저희도 처음에 초속 칸타타 초속을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 한 반 정도는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딛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새롭고 네. 낯선 음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메리트라든가 이런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저는 이 음악이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너무도 감격스럽고 한데 이 작곡가 이진 선생님한테는 좀 원망스럽습니다. 아, 너무 어려워. 해도 너무 어려워서 아, 그 구강 리듬이 야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게 참 저는 서양 음악만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단원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휘할 때 이게 춤을 춰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잘 맞춰 간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아. 그리고 국악을 했을 때 그 받는 느낌은
정말 달랐어요. 이 지난번에도 같이 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그 합창단이 국악 합창단이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주는데 좀 더 그 강렬하고 좀 더 애환이 담겨 있고 그래서 그 합창단에서 이렇게 구음이 딱 나올 때는 좀 소름이 돋아가지고 맞아요. 연습을 안 했으면 아마 또 울 뻔했어요. 아이가 진짜 중간중간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네. 저도 좀 그렇거든요. 좀 마음이 이게 뜨거워가지고 아무튼 너무 이번 마르트레스는 의미 있는 공연이고 아마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뜨거웠던 여름을 더 뜨겁게 공연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우리 인천 가톨릭 합창단 단원분들이 참 감사하고 또 그 이끌어주셨던 지휘자님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너무 고생해 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음악을 정말 문제 없이 이게 참 이렇게 되면 사람이 많아지면 이렇게 힘들어지거든요. 서로에 대한 어떤 얘기도 오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중심을 잘 잡아주고 하셔서 단원 감사합니다. 끝나고 우리 맛있게 식사를 하도록.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전혀 계획된 게 아니에요.